네. 윤석열의 웃기는 부품 공작입니다. 자,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웃기는 부품 공작이라고 하느냐? 예. 제가 뭐 잠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부품 공작이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이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부품 공작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나름 자기들끼리는 이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윤석열의 이 부품 공작, 사실은 너무 허술하다. 그래도 부품 공작이든 뭐가 됐든, 이건 좀 뭐, 앞뒤 뭐, 좀 맥락은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도, 그좀 손발이 맞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부품 공작은 손발도 안 맞고 앞뒤 선후 맥락도 없는 그런 부품 공작이더라. 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윤석열이 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짜? 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뭐, 북한이 이런 거 도발한다, 저런 거 도발한다. 이거, 제가 볼때 90%는 과장입니다. 10%의 진실과 90%의 과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보통 공작입니다. 특히 외신에서 또는 외국의 무슨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다. 현 실물. 그런데 그 보도를 보고, 미국의 뭐 어떤 방송에서 또는 뭐 38뉴스에서 아니면 미국의 어떤 뭐 유명한 연구자가 이런 거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막상 그 원문을 찾아가서 보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미국의 어떤 그 연구원이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어요. 가장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처럼 자꾸 긴장이 고조가 되면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내밀 수도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이건 좀 예, 뭐, 다음 조금 이따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북한이요, 지금 추가 핵실험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핵실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핵폭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북한이 지금 현재 핵폭탄을 몇개 가지고 있다? 예. 유엔에서 발표한, 이번에 유엔에서 전 세계 핵 보유국 이거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정리를 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확인하고 있기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는 20개입니다. 북한에 2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번에 또 핵실험을 했다. 그럼 탄두가 뭐몇 개? 예. 하나 또 줄어. 북한이 핵탄두를 한 30개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핵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예? 지금 핵탄두 수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20개, 21개, 22개, 많으면 22개, 적으면 19개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 핵탄두 수가 또 주네? 근데 북한이 지금 현재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없다? 원자로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핵탄두 수가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안 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거 알뜰히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덱도 아니게 핵실험 하는 데 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집에 에? 20만 원 있다. 여러분 수준이 딱 20만 원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버텨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때, 야, 친구들, 야, 나와! 뭐,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라고 했을 때, 덕컥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내가, 그럴 때는 나가더라도 빈손으로 나가죠. 내돈안 내고려고. 얻어먹으러 가지. 근데 내가 내돈 내로, 내가 그래, 내가 저녁 살게. 혹은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돈 얼마 없는데? 못하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20개밖에 없다고. 이걸 알뜰살뜰 앞으로 계속 쭉 써야 돼.
근데 핵실험을 한다고? 바보 아니야, 걔들? 자. 실제로, 뭐, 이번에 뭐, 몇몇 언론에서, 미국의 어떤 뭐 유명한 연구자를 들먹거리면서 그 연구자가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뭐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 긴장이 고조되면은 북한도 핵실험을 할수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북한이 핵실험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 얘기 있어요. 북한이 쉽사리 핵실험을 할수 없는 이유. 핵 탄두가 얼마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핵물질이 몇개 안, 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뜰살뜰 있어야지. 그래서 북한이 쉽게 핵실험에 나설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싹 빼버리고 지금 언론에서 뭐라 그래?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외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고 있죠? 거짓말이에요. 과장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되면은 계속 고조가 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썼을 뿐이지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연구자의 발표 논문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은 명백한 나쁘게 아주 안 좋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그나마 조금 봐주면 뭐? 네, 과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의 부품 공작이라는 게다 그딴 식이야. 하나같이 그딴 식이야. 정말 진실한 거, 아, 이 정도는 진실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렇게 부품 공작에 얘네들이 이렇게 온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부품 공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이죠. 자, 이게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의 지지율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걸로는요, 29%가 나왔고요. 미디어 토마토에 조사한 거로는 2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죠. 그죠?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북풍 공작이 나름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 북풍 공작을 통해서 꽤 재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현재 한국 갤럽에서는 29%가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약 5%가 올라간 거고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29.4%가 나왔는데 역시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나란히 63%로 역시 지난주보다 약2%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부정평가는 내려가고 긍정평가는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북풍 공작의 효과를 보고 있다. 아,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2주의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는데 북한의 도발로 보수가 결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5%포인트 상승, 도발이 견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북풍 공작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의 결과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의 이런 보도가 그닥 정확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게 진짜 북풍 공작의 영향일까? 북풍의 영향일까요? 과연 북풍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까요? 정말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작 때문에 예,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도 아마 이 부품 공작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들이 볼 때는 부품 공작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뭐. 여하튼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품 공작 이후에 예, 지지율이 올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언제 북한이 SLBM을 쏘네 마네 그 다음에 북한 군용기가 뭐 특별 감시선을 넘어왔네 어쩌네 하는 그 논란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공작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부품 공작의 소재로 쓰였던 SLBM이니 북한 군용기의 뭐 특별 감시선 이남 도발이니 이게 사실이냐? 일단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북한 SLBM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구라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왜? SLBM이 백날 첫날 있으면 뭐 하느냐? 북한은 그 SLBM을 쏠 수 있는 뭐가 없다? 잠수함이 없다. SLBM은 서브 마린 런칭 발틱 미사일.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서브 마린 런치. 그러니까 서브 마린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북한에는 잠수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SLBM이 위험한 거는요, 잠수함이 물 밑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안 보여. 레이더에도 안 잡혀. 뭐 요새 뭐 소나 이런 게 있다곤 하지만, 그게 그런 소나 같은 걸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있는 잠수함은 아주 드물어요. 그 웬만한 잠수함은요, SLBM 가지고도 잘 안 잡혀. 여하튼. 예, 그만큼 SLBM이 위험한 것은 몰래 잠수함이 내려와가지고 몰래 미사일을 평 쏘고 몰래 다시 숨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지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쪽으로는 심지어는 북한의 전쟁 지도부가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해왔다. 그러면은 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전쟁 지도부나 국가 지도부를 작살을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작살이 났다 쳐. 자, 작살이 난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가, 예, 미사일을 퐁 쏠 수가 있죠. 특히 핵미사일 같은 거. 자,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매트릭스 그 저항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예, 잠수함에 숨어 있죠. 핵 잠수함에 숨어 있잖아, 잠수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핵 잠수함이라는 게 전략 무기고 되게 그 비밀스러운 무기일 수 있고 결정적인 무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SLBM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가 없다? 잠수함이 없다. 그럼 SLBM이 있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배나 뭐 다른 데 실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다른 데 실는 SLBM은 SLBM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뭐에만 의미가 있다? 잠수함에서만 의미가 있다. 근데 북한은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아직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북한의 잠수함 보유 현황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잠수함 적재가 가능한 건 이 정도, 심포급. 이 정도가 돼야지 SLBM을 실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연어급, 상어급, 로미오급 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서 지들이 뭐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SLBM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쏠려고 해도 뭐가 없어서? 예, 잠수함이 없어서 못 쏜다니까? 자,
심포급 정도는 돼야지 SLBM을 쏠 수 있는데 이 심포급은 현재 어디에 있다? 아직까지 신포조선소에 있다. 그래서 심포급이라고 불려요. 이 심포급 잠시 죄송합니다. 입이 요즘 자꾸 꼬여요. 신포급 잠수함이 왜 신포급 잠수함이냐? 신포조선소.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신포조선소에 있더라. 그래서 아, 이 잠수함 이름을 그냥 신포라고 부르자. 신포 잠수함이라 부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신포급 잠수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신포급 잠수함은 아직도 신포조선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LBM을 만들면 뭐하며 쏘면 또 뭐할 거야?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 그렇죠. SLBM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LBM은 잠수함에 싣고 나갈 의미가 있고 무서운 무기인데 잠수함이 없어. 그러면 SLBM이 있으나 마나다. 그죠? 예. 있으나 마나. 그런 SLBM은 있으나 마나. 자,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쏠 거네. 뭐 곧 쏠 준비가 다 됐네. 그런 보도는 왜 나옵니까? 잠수함도 없는데 무슨 SLBM을 쏴. 그 쏜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겁나.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윤석열 정권도 그러고 SLBM, SLBM 하면서 그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고 있죠. 이게 뭡니까? 부품 공작? 그것도 과장, 거짓말에 의한 부품 공작. 10%의 진실에 90%의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부품 공작. 그게 뭐다? 지금 현재 SLBM 운운하는 부품 공작이다. 자, 이 SLBM 부품 공작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요즘 최근에 새로 지금 써먹고 있는 아이템이 뭐다? 북한 공군기 도발일. 북한 공군기 12대가 특별 감지선을 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공대공 훈련을 했네 어쩌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보도가 지금 막 열나게 나오고 있죠. 북한 공군기 도발. 북한이 군용기 12대를 동원해서 특별 감지선을 넘어왔다. 그러면서 중대한 도발 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로 북한 공군기가 중대한 도발을 한 걸까요? 자, 특별 감시선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북한의 원산과 남포를 잇는 가상의 선이 특별 감시선이고요. 이 특별 감시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특별 감시선 이쪽으로 북한 전투기나 뭐 군용기가 항공기가 내려오면은 자, 요선 이제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선 이하로 북한의 항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야, 남한에서도 출격할 준비를 하세요. 라는 거야. 특별 감지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전술조치선이라고 보이시죠? 전술조치선까지 내려오면은 어찌 된다? 이때는 대응 출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먼저 특별 감지선까지만 내려오면 뭘 해야 된다? 자, 출격 준비. 자, 출동 준비. 특별 감지선을 넘어서 이제 전술 조치선까지 왔네요. 그럼 어찌 돼? 야, 출격. 들이받아.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특별 감시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다? 출격 준비선, 출격 대기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북한, 그래서 이 특별 감시선이, 특별 감지선은 사실 별로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전투기가 날아올 때 이게 대비를 하라.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할 때, 자, 긴급 출격 준비라고 하는 선이 바로 특별 감지선. 그 다음에 전술 조치선을 넘으면, 야, 진짜 긴급 출격. 요건 거예요.
그리고 특별감지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양과, 그러니까 남포와 원산을 잇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뭐다? 아주 북한 영공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넓어요.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우리가 다 감시를 하면, 일일이 다 감시를 하면은 우리 공군력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 감지선을 넘는다고 해서 웬만하면은 사실 별로 대응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북한에서 특별 감지선을 넘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었어요. 뭐는 자주 없다? 전술 조치선을 넘는 일은 잘 없어요. 하지만 특별 감지선 넘는 일은 자주 있어. 왜? 북한 영공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니까? 근데 북한이 자기 영공의 3분의 1 정도를 안 쓰겠어? 그건 불가능해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러니까 어찌 된다? 예. 웬만하면은 예. 특별 감지선 때문에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리는 사태는 없어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는 와야 된다? 전술조치선까지는 와야지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비행기가 떴다는 데는 어디? 예. 자, 이번에 비행기, 북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하는 데는 어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북한의 곡산 비행장이라는 곳입니다. 곡산. 이 곡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예, 황주까지 갔어요, 황주.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황해도와 이, 저, 어디야, 그 강원도의 경계선 정도 되는 데 있는 데가 이게 곡산이라는 데인데, 여기에서 황주, 황해도 황주까지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한 100km가 될까? 100km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데인데, 하여튼 그 정도를 날아갔어요. 북한은 뭐, 하여튼 뭐,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감지선이라는 거는 예비경보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경보는 전술조치선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경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별감지선은 예비경보, 예비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 영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북한이 이 정도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정도면은 북한 영공의 3분의 1인데 북한이 안 쓰고 베기겠냐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 전술 조치선이다. 자, 그러니까 특별 감지선을 넘었다는 걸 가지고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게 도발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뭐 하고 있다? 얼른 뭐 난리도 났어. 무력 시위, 도발. 와, 전방위 맞대응, 파격 도발. 파격 도발이래, 파격 도발. 야, 뭐 옷이라도 벗었냐? 파격 도발이게? 예? 특별 감지선 넘어 공군기 무력 시위래. 뭐 하자는 거야? 무슨 무력 시위. 특별 감지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넘는 데입니다. 예. 자주 넘었던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예, 준비 구호, 예, 출격 준비하는 예비 경보이지 본 경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자, 그런데 마치 한반도 상공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뭐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더 웃기는 게 여러분 진짜로 황당한 게 요 얘기예요. 여기 채널 A 보도 보세요. 한반도 상공에서 1시간 대치를 했대잖아. 대치는 뭐야? 서로 양쪽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한방 치려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대치지. 근데 뭐야? 자, 북한의 비행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곡산에서 어디로 갔다고? 황주로 갔어. 뭐야 그러면? 옆으로 갔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갔네? 우리 미사일처럼, 현무미사일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네? 남쪽으로 오질 않았어요. 서쪽으로 갔어. 근데 이게 무슨 대치야? 대치 아니에요.
아는 기자? 채널 A 아는 기자? 뭘 알아? 쥐뿔도 모르는 놈이 아는 놈, 아는 기자라고 뻑이, 아, 진짜 어처구니 없어.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치 엄청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지금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지선은 예비경보예요. 야 준비? 야 쟤네들 혹시 넘어올 줄도 모르니까 준비? 야 준비하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전술조치선 넘어왔다. 야 바로 나가! 들이받아! 이게 전술조치선이에요. 이게 비행기라는 게 전투기라는 게 워낙 빨라서 미리미리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 영공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영공으로 못 넘어오게 하려면은 예, 근처에만 와도 바로 출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감지선입니다. 특별감지선 쪽으로 북한 전투기나 항공기가 들어오면은 주변에 그 초계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근처까지 글로 가요. 가까운 데 가. 휙 가. 그리고 전술조치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 딱 쏠 준비 딱 하고 들어가요. 그겁니다. 비유를 하면 축구로 비유를 하면요. 전 특별감지선이 중앙선 정도로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공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왔다. 야, 쟤네들 공격하나 보다. 야, 준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술조치선을 넘어왔다. 그건 어디? 예. 페널티 박스, 페널티 에리어까지 들어온 거야. 이게 전술조치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 상대 팀이 공을 몰고 페널티 박스까지 근처까지 왔다. 그럼 죽자산다 덤벼야지 이제부터는. 그런데 중앙선 좀 넘어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죽자산다 덤비는 건 아니죠. 압박축구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쯤이라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감시선은 중앙선, 그 다음에 전술조치선은 예, 페널티박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할 때 중앙선 넘어왔다고 해서 비상 걸립니까? 아니잖아. 야 준비! 이게 페널티 박스 넘으면 야 비상! 이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의 호들갑은 뭐다? 겨우 중앙선 넘어왔는데 야 큰일 났어! 우리 골목에 생겼어! 라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중앙선만 넘어 계속 중앙선 넘어온 게 아니라 잠시 넘어왔다 도로 들어가 버렸어. 그랬는데 중앙선에서 이렇게 빵 이렇게 스루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지들끼리 횡패스 하다가 야 가자 나갔어. 그 뭐가 위험해? 그게 대치 상황이야? 아니죠. 근데 지금 채널A이고 뭐 윤석열 정권이고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침략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특별감지선을 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20년, 2018년 이런 경우에는 전술조치선을 넘었던 사례도 있어요. 이 전술조치선 이번에는 기껏해야 기껏해야 이 특별감지선 넘었다고 생쇼를 하고 있죠. 근데 전술조치선을 실제로 넘은 사례도 꽤 있어요. 언제?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이때는 실제로 북한 전투기 혹은 항공기가 공군 전술조치선을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쯤은 돼야지 도발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북한이 그 당시에 전술조치선 넘어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납니까? 기억 잘 못하시죠? 전술조치선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긴장 보조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뒤쪽에 있는 특별감지선 좀 넘어왔다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거 자체가 예, 거짓말이라는 거 너무 금방 드러나죠. 그동안 언론이 보도해왔던 태도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아 이것은 언론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예, 쇼를 하는구나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요, 설령 이 특별 감지선이 엄청 위험하고 중요한 선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 왜? 왜 그러냐? 이게 아무리 이 특별 감지선이 중요한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넘어와도 아까도 축구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좀 뭐 저 메시나 넘어와야지 겁이 나지. 예? 동네 꼬맹이가 좀 이렇게 볼 공 몰고 들어오면은 겁이 납니까? 여러분 그죠? 어? 손흥민 정도가 골을 몰고 와야지 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예? 제가 공 차고 들어가면은 무섭겠어요? 예? 신경이나 쓰겠어?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근데 지금 현재 북한 공군이 어떤 상황이다? 예. 제가 공 차고 골 몰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상대방은 지금 어? 어마어마한 수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훈재 뭐 이런 애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 내가 이쪽에서는 내가 장용진이가 예, 공 차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손흥민이라도 들어와야지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차고 공 차고 들어가면 누가 위협으로 느낍니까? 아무도 위협을 안 느끼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요. 장용진이 들어가는 편은 진다. 장용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오늘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분명히 장용진이 가는 팀이 진다. 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 제가 공을 잡고 중앙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상대방이 겁이 나, 안 나? 안 나지. 그럴 리가 없지. 누가 겁나느냐고. 지금 현재 북한 공군의 사정이 딱 그렇습니다. 왜냐? 북한 전투기의 3분의 2는요. 레이더가 없어요. 여러분 레이더 없는 전투기 들어나 보셨습니까? 요즘도 그런 전투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요. 3분의 2가 레이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는요. 미그19와 미그21인데요. 미그19도 미그21도 레이더가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농담 아닙니다. 없습니다. 미그23부터 레이더가 있는데요. 미그23도 이 레이더가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게 예, 레이더 탐지 거리가 80km입니다. 80km. 여러분 80km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서울에서 안성 정도까지가 직선으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안성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야, 레이더가. 그러니까 그 밑에서 뭐 청주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비행기는 안 보여. 근데 한국군 전투기, 특히 F-15 같은 경우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얼마? 예, 200km, 300km 막 그렇습니다. F-16이 좀 탐지 거리가 좁아요. 그래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km면요. 대전에 떠서 서울 이위 북쪽이 보여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전투기보다 훨씬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찌 된다? 걔들은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추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그나마 레이더란 놈을 가지고 있는 건 미그23부터고 미그19, 미그21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은 수적 주력, 이거를 수적 주력, 숫자가 제일 많은 쪽수가 제일 많은 전투기가 미그19하고 미그21인데 얘네들은 레이더가 없어요. 미그29는 레이더가 좀 범위가 돼서 100km가 넘게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그23이 현재 지금 북한이 56대를 가지고 있고요. 미그29는 지금 30대 정도 갖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약 90대 정도가 레이더가 있고 나머지 미그19, 미그21 이게 도합 합쳐서 한 제가 알기로는 400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400대의 전투기는 뭐가 없다? 레이더가 없다. 얘네들은 그냥 밥이다. 한국군 전투기의 밥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F5 전투기도 개량해가지고 레이더 넣었어요. 그것도 한 60km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군 전투기는 레이더 없는 전투기는 없어요, 이제. 다 레이더, 개량을 해서 레이더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북한 전투기는 3분의 2가 레이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레이더 없는 전투기가 12대가 뜨면 뭐하고 120대가 뜨면 뭐하겠습니까? 장용진이 볼을 잡든 장용진 10명이 볼을 잡든 예? 아무도 겁이 안 나지. 그죠? 아, 내가 10명 있어봐. 이훈재 한명 맞고 있으면 제가 골 넣을 수 있겠어? 못 넣어요. 이훈재 같은 사람. 지금 나이가 지금 그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지? 근데 나이 50 넘었어도 나 정도는 맞거든? 근데 북한 전투기가 장용진 수준이라면 남한 전투기는 뭐 손흥민이야. 겁나겠어? 내가 10명이 간들, 100명이 간들, 손흥민이 눈이나 깜짝하겠냐고. 안 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턱이 없잖아. 응? 근데 지금 북한 전투기가 딱그 짝이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12대면 뭐하고, 120대면 뭐하겠냐고. 아무리 떴다 비행기 해봤자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뭐해? 무슨 큰 문제라도 난 것처럼 생쇼를 하고 있잖아. 왜그 짓을 해요? 자, 이거는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북풍 공작을 일으키려고 어떻게든 간에 남북 간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야지 지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북한의 위협이니 도발이니 해가면서 지금 위기를 고조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거짓부렁을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가지고 심지어 뭐그 얘기도 하죠. 북한이 핵실험할 거라고 놀고 있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도 20개. 이미 한 10번, 지금 6차 핵실험인가 7차 핵실험인가인가 했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사용한 핵탄도 수가 몇 개?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 9개인가 그래요. 그건 10개야. 그러니까 북한이 추출한 이 플루토늄 그 양이 그 핵폭탄 3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아주 알뜰살뜰 기술이 좋으면 40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략 한 30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졌던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핵실험하면서 지금 조금씩 썼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몇 발? 20발 정도 남아 있을 거다라고 유엔에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아마 맞을 거야. 근데 여기서 20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핵실험을 하자고? 지금 북한 핵실험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핵탄두에. 그렇잖아. 그죠? 앞으로 20개 가지고 그 핵탄두 20개 가지고 몇 년을 써야 될지 모르는데 100년, 10년을 쓸지 100년을 쓸지 모르는데 지금 이 소소한 거갈 때, 그 동해에 항공모함 하나 들어왔다고 핵탄두 터뜨린다고? 바보야? 그렇게 막 써가지고 언제 거덜날 줄 알아서. 북한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건 정말 좀 과도한 얘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물론 북한이 뭐 그렇다고도 뭐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다? 김정은이가 기분을 열받는다고 지갑째로 던지고 간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한 공군 현실인데 레이더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아 얘네들 기름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댕기는지 한번 보여서 예 북한 전투기 북한 예 북한 공군 이러고 삽니다. 이게 북한 공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훈련입니까 이거? 네 북한 공군의 훈련이 지금 이렇답니다. 예. 북한 공군, 이게 훈련이랍니다. 야, 훈련 엄청 잘 됐겠다. 그죠? 그죠? 예. 자, 또 있습니다. 더 웃기는 사진 하나 있어요. 예. 아까는 그나마 뭐 타고 있지. 이거는 뭐?
종이 비행기예요.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이러고 있어. 네. 네. 이 여기 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북한 이게 공군 조종사고요. 이 공군 조종사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에, 여기 이 조종사가 들고 있는 요거, 예, 이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모형입니다. 요거는 뭐다? 예, 미사일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미사일이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렇게 회피 기동을 해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를 네? 어떻습니까? 북한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 왜 그러냐? 북한이 현재 그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쉽게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네들이 비행기 좀 띄웠다고 해서 겁이 납니까? 예? 이게 도발이에요? 이거 무서워? 장용진이 말이야, 축구를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했어. 그래가지고 볼 물고 나간다. 그럼 좀 무섭긴 하지. 조금 위협이 되겠지. 근데 생전에 볼도 안 차던 장용진이 머릿속으로 내가 공을 이렇게 찰 거야. 공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가 에, 그 상상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 비행기를 몰지도 않고. 얘네들이 참 잘하겠다. 그죠? 아, 우리 군대 있을 때 왜 총알 안 주고 빵빵 하면서 저기 전쟁놀이 하듯이 훈련하라고 하든 해가지고 우리 막 웃고 승질내고 막 그랬잖아. 그나마 총은 육군은 딱 얘네들 비행기를 가지고 종이 뭐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유치원생 놀이도 아니고. 예, 이게 북한 공군의 현실입니다. 이 공군 무섭습니까? 이 공군이 날아오는데 위협이 돼요? 도발이 됩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 공군기 12대가 떴대! 위협 무서운가요? 위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일단 가까이 오지를 않았어. 중앙선을 넘어오긴 했는데 페널티 박스 근처에도 못 왔어. 그러다가 나갔어. 두 번째, 얘네들은 뭐 레이더가 없어. 한마디로 눈 감고 축구하고 있다고. 눈 감고. 그러면 이게 축구야 뭐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 얘네들 공을 한 번도 차보지를 못한 거야. 공을 한 번도 차보지도 못하고 축구장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애들이 무섭겠어요? 조기 축구해도 그런 애들은 안 무서워. 근데 이런 북한이 무섭습니까? 이런 북한군이 무서워요? 이걸 무섭다고 그러면은 겁쟁이지. 쪼다지, 쪼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북풍 공작을 하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예. 근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지지율이 5%나 올랐대. 참, 그런다고 지지율 올려주는 놈이나, 겨우 그런 걸로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이 나라 국민, 이직들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야. 우리나라 이직들 수준이 딱 그 정도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태극기 할배들 하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 윤석열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주지. 윤석열 좋다고 난리가 났지. 수준이 비슷해! 이런 북한군한테 쫄아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한 애들 수준이 비슷한 거지. 아유, 이 북한 수준하고 비슷하다. 똑같아, 똑같아. 얘 똑같아 진짜. 종이 비행기 수준이야 전부 다.
아우 속 터져. 하다 보니 또 열받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얘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